가구를 만든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다못해 닭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어떤 원리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일단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건들면 휘청휘청거리죠. 이렇게 만들면 의미가 없죠. 이게 튼튼하게 5년, 10년, 20년, 뭐 더 길게는 100년 정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로 얘를 만들어야 될까?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조물이나 건축물이나 똑같습니다. 하다못해 다리를 세운다. 그리고 뭐 큰 고층 빌딩을 세운다. 그것도 다 같은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수직, 수평이 맞아야 됩니다. 또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가세. 가세를 대는 건데 수직은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을 항상 받기 때문에 수직으로 제대로 섰을 때 중력을 편안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비스듬하게 서 있으면 중력 하중이 의해서 힘들어집니다. 우리도 몸을 이렇게 삐딱하니 서 있으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힘들듯이 정확히 이렇게 서 있어야지 편안하고 힘을 제대로 받습니다. 수평은 예전에 옛날부터 선조들이 구조물을 지을 때 하나의 기준이 필요했었는데 구조물이 수평으로 서 있으면 작업하기가 쉽고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 중에 하나랄까? 그래서 이제 물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떤 나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쪽 물과 이쪽 물은 같은 높이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됐죠. 물수평, 물은 수평이 된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구조물들을 세우는데 이용을 했죠. 예전에 성곽을 지을 때 해저라고 그러죠. 성곽 주변에다가 물이 흘러가는 그 방어책을 만들었는데 그 해저에 물을 가둬놓으면 그 평온한 물일 때에 거기 물에서부터 기준을 잡아 나갔습니다. 그 해저에 있는 물의 높이는 다 같으니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성곽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이나 같은 높이로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물수평을 이용해서 이제 수평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 해서 수평과 수직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또 구조물에 있어서. 얘도 건축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직 수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는 걸, 이거 뭐 발로 툭 치면 그냥 망가집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튼튼하게 만들어 볼게요. 각을 맞추고 가세를 대주면 됩니다. 얘와 얘가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한 덩어리화 시켜놨습니다. 한 덩어리가 됐어요, 이제. 아까보다 튼튼하죠, 혹시. 아까는 낭청낭청거렸는데 여기서 밀면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도 약간 좀 불안하죠. 가세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확장시켜 볼게요. 여기서 가세를 크게 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튼튼해집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다리가 길어서 휘청휘청거립니다. 여기가 처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힘 많이 받으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세를 크게 확장시키는 거죠. 더. 여기는 지금 요만큼만 일체화가 된 거예요. 이 밑으로는 일체화가 되지 않았죠. 이만큼은. 근데 더 나가고 더 내려가면 이만큼 일체화가 되는 거죠. 최대화 확장시키면 이 덩어리와 얘와 얘를
전체를 삼각형을 잡아주면 크게 다리가 흔들거리지도 않고 일체화가 더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세를 크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얘와 이게 일체화가 되고 이렇게 일체화가 됩니다. 그러면 훨씬 튼튼하죠. 안 움직이죠. 얘하고 얘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 제가 이걸 찌그러뜨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얘가 약할 경우에 얘가 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힘을 받으면서 휘는데 여기다 못을 하나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어떤 하중이나 다른 힘에 의해서 찌그러뜨리는 힘이 왔을 때에는 여기까지만 힘을 받는다는 거죠. 이 전체가 받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힘을 받다가 찌그러지려 그러는데 얘가 또 잡아주기 때문에 서로 잡아줍니다. 요 정도에서만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했을 때 가운데다 못을 하나 박아주면 훨씬 튼튼하다는 거죠. 이렇게요. 안 움직입니다. 끄떡 없어요.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경험이 있거나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PT 아시바라고 있습니다. PT 아시바의 X반도라고 그러죠. 흔히들 X반도의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X반도에 보면 쪽 부분에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데 고리가 잘 부러집니다. X반도를 체결할 때 이 고리에 확실히 체결이 되고 고정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 고리가 부러져 있으면 철사로 묶어주던가 단단히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세 역할을 제대로 하지. 그냥 걸어만 놓으면 X반도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 행위죠. 사방에 돌아가면서 하면 완전히 일체화가 됩니다. 꿈쩍을 안 하죠. 자, 이렇습니다. 가세의 원리가 이런데 수직, 수평, 가세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아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가세의 원리를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집 주위에 그리고 이 집에서 이 가세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있네요.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데 가세의 원리가 여기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라운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가세의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여기는 이 폭을 가세의 원리에 의해서 이 폭을 길게 한 겁니다. 이게 폭이 작으면 여기 다리도 이렇게 작겠죠. 한번 작으면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폭이 작겠죠. 근데 이걸 크게 함으로써 가세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걸 크게 한 겁니다. 건물에서는 가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벽입니다. 벽. 이 기둥과 도리가 일체화되기 위해서 이 벽이 가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이 한옥 현장에서도 벽을 시공하기 전에 임시로 가세를 해놓은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벽을 완전히 시공한 후에 가세를 제거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은 이 옛날에 마구간을 썼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벽체가 들어갔죠. 벽체가 들어갔는데 저번에 살던 옛날 분들이 집을 마구간이라고 대충 전화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벽체가 가세 역할을 하는데 벽이 구멍이 숭숭 나고 아주 부실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흙이 마르면서 중력에 처지면서 이런 현상. 그리고 이러면 가세 역할을 제대로 하나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점점 기울었던 거죠. 약간씩 기울다 보니까 어떤 조치를 해놨냐면은 꺽쇠를 박아놨어요. 꺽쇠. 이쪽에도요. 가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꺽쇠를 박아놨어요. 가세 역할, 삼각형을 하라고. 근데 이 경우도 꺽쇠가 길면은 더 짱짱하게 가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구조물을 튼튼히 잡아줍니다. 이렇게 가세를 댔죠. 여기가 일체화 시켜주고, 요 정도만 해도 이 구조물이 작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도 아주 튼튼합니다. 이거는 제가 쓰레기통으로 쓰는 건데 이것도 가세 역할을 합니다. 가세가 이게 통 전체가 가세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본드로를 칠하고 피스를 박아놨기 때문에, 피스하고 타카를 박아놨기 때문에 얘는 뭐 집어던져도 절대로 망가지지 않죠. 그래서 가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튼튼한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는.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다리를 본다든가 어떤 건물을 본다든가 할 때 가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나 유심히 살펴보시면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조물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 원리를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어떻게 알았을까? 자연에서 알게 됐습니다. 나무가 가지를 뻗는 그 원리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의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밑에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오지 않고 요만큼 중력 하중을 받아서 자꾸 내려올라 그래요. 이게 처진단 말이에요.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세를 댄 겁니다. 나무가 삼각형으로 가세를 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떤 나무든 다 이렇습니다. 여기가 뭉뚝해요. 가세의 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이 힌트를 얻은 거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 집 내부에서 가세의 역할을 볼 수 있는 것들은 가구들을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식탁 같은 경우입니다. 식탁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식탁이나 뭐 여러 가지 책상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가세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가구 같은 경우는 가세가 너무 크면 보기 싫어요. 식탁 같은 경우에 사람이 옆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가세가 있으면 부딪히고 그래서 불편하죠. 그래서 가세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하는데, 가세를 대긴 대야 되는데 가세가 너무 크면 다리를 놓고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세를 적게 합니다. 이렇게 가세를 댄다든가. 그렇다도 뭐 그 대신 기둥을 약간 크게 하겠죠. 기둥을 크게 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행위는 식탁 옆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판재화된 부분을 가세화 시킵니다. 모양도 깔끔하고 가세 역할도 하는. 이게 괜히 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는 얘와 얘를 일체화 시키기 때문에 가세 역할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얘는 일체화가 됐고, 이쪽에서 얘를 박아줘야 가세 역할이 되는 거죠. 이만큼 삼각형이 되는 거죠. 지금은 흔들거려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잡아주면 튼튼합니다. 이런 게 여기서는 가세 역할을 하는 것이 요만큼 되는 거죠. 요만큼 되는 거죠. 가세가. 가세를 크게 하면 이만큼 내려온다든가 삼각형을 크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걸그적거리니까 최소화시키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작게만 가세를 대주는 거죠.
가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책상 가구, 뭐 어떤 경우 의자도 마찬가지고 가세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해야 됩니다. 가구 같은 경우는 가세 역할도 힘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가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모양도 내야 되니까 좀 까다롭죠.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